지난 1월 12일 제87주년 제주 해녀 항일운동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해녀들은 물론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한데 모여 추모제를 거행했는데요. 뜨거웠던 당시 해녀 항일 투쟁이 생생하게 재현됐습니다. 그날처럼 수백여 명의 해녀들이 세화장터로 행진했습니다. 대로영 종달리 어디 그냥 막 할 것 없이 장날이니까 장이 간다고 해서 그냥 전부 온 것이 이제 이리 헌디 뭉쳤잖아. 경은은 이리서 만나면 걸어간 거라 그냥. 긴장감이 가득했던 세화장터. 일제에 항거하는 해녀들의 항쟁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제는 기념비만 남아있는 그날의 현장. 외장 때 여기서 장사해 놨죠. 오일장, 오일장. 오일장. 옛날 그 우리 어머니네 가는 거 보나네 그 한창 물회질 하는데 일본 사람들로 안에 그냥 그 물건들 싸게 사가보던 그냥 막 싸움 막 뭐 해난 생이라. 싸움 막 도망간 사람도 있고 거기서 막 앞장산 사람은 막 그냥 잡아감도 하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장터는 옮겨가고 그 모습이 달라졌지만 그날의 뜨거움은 항쟁의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수백여 명의 해녀들은 장터 군중들과 함께 집회를 열었습니다. 해녀 대표들은 차례로 연단에 올라 투쟁의 결의를 다졌고 초도 순시를 위해 세화 주재소를 방문한 다쿠치 제주도사와의 담판을 위해 행진했습니다. 걔는 도지서 오는데 이제 막 형제들 누구들 막 그냥 그때 뒤에들 꽉 창 들어오잖아. 들어오면. 이제 그걸 들이려고 들어가지는 들어가질 못하게 그냥 막 내쫓아버려. 형사들이. 응.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막 우리가 막 한 손에 막 울었어. 왜 이것을 안 맡아주느냐. 이제 이것을 보아서 굿달하거나 좋달하거나 얘기를 하질라냐고 왜 안 맡아주느냐. 그렇게 해서 그냥 막 울어가니까 그땐 그 도지서가 그거 보안, 이거 보안에 이제 그 통일 거래는 이거 봤지. 일본 놈이나 경에는. 경찰의 해산 명령도 소용없었습니다. 해녀들의 저항에 놀란 도사는 순시를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화경찰관 주재소 정문 앞에서 해녀들은 다쿠치 도사를 포위했습니다. 경찰이 총칼로 위협했지만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고 요구조건 수락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사람을 이렇게 세게 먹어도 이렇게 해녀까지 울어서 세게 먹으려고 이제 당신 내가 하지 않느냐고. 경하니까 이제 잘 해줄 거면 집에 돌아가려나. 돌아서니까 뭐 어디래 얘기하나 뭐나 뭐 그냥 꽉꽉 밀려가지고 뭐 그냥 막 몰아치게 하니까 뭐 어디래 고지 사지도 못해. 이 지서도 그냥 그러니까 일로 이래 막 꽉 차니까 이래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고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이후에 올라산 이제 이후에 올라가지고 사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지. 잘해주겠다고 하는데 만세 삼촌 그리고 돌아가잖아. 만세 이후에 올라산. 격렬했던 해녀들의 항쟁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해녀 주동자들과 야학 지도자들에 대한 검거가 시작됐습니다. 하도 독립만세를 과짝 세환가는 뒤에 우리 새또라버님이 제일 주무자로 불러놓은 하도 그 도랑가는 순경이 세줄매를 두드려보난 피가 그냥 통설 때까지 직광으로 다 나에 뿜어래.
그만 대심에 그 독립만세 부르면 어떠냐. 자꾸 독립만세를 불러놓으나 손영영 어머. 검거의 광풍은 바다 건너 우도까지 불어왔습니다. 당시 우도 항일운동의 본거지였던 고 강관순 지사의 생가에는 표지석이 세워져 배를 둘러싸고 경관들을 저지하려 했던 우도 해녀들의 항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경들이 우도에 밤중에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 체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체포해서 아침 일찍 여기로 배를 타서 나가게 되니까 누가 오라고 말을 하지 아니해도 우루 전 해녀들이 몽짝 남아서 이 바다에 다 빠졌습니다. 그 배를 잡으려고 해서 저까지 쫓아가니 발등기인데 그때 발등기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순경들이 딱 사가지고 이제 방어를 하고 이제 못 올라가게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바다에서 빠져서 배를 심는다 해서 가니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의 우리 어머니는 막 속고 띕고 수건 쓰고 호미 들고 여기서 풍선으로 노를 저어가는데 그 일경들이 그 일경들을 헤엄칠 줄 모르니까 배를 엎어버리려고 그 통나무 배를 엎어버리려고 한쪽으로만 막 기울어지게 하니까 일 사람들이 막 장작개비 들고 막 손목을 때리더래 맞습니다. 수백여 명의 해녀들은 세와 경찰 주재소로 달려가 구속자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경찰의 발포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표지석만 남아있는 그날의 현장. 여기 있는 경찰관은 담당을 안 해줬죠. 그런 게 시로 전화하는 여러 전 시에서 이제 돌려오라네. 지서지붕의 기관총 된 여러 전은 소화되니 서북경찰관들은 돌아다니면 오늘 그 수단뿐인가 인준가 모르죠. 그러니까 손에 지금 열전 뒤로 가 그냥 영영 오세간 다 표를 질렀단 말이다. 그런 게 기관총 그러네 그 쏘아가니 쏘면서 헐어지지 않으면 죽인다고 해놓으니까 이제 헐어짐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그 표 지른 사람은 심으면 이제 족치는 판이죠. 격렬한 저항에 일제는 목포의 경찰들까지 파견했고 해녀들은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힘차게 행진합시다! 가장 많이 빼앗겼기에 가장 용감하게 싸웠던 제주 해녀. 제주 해녀 항일운동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